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킨 가이드 매우 신납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치킨은 또봉이 통닭. 자, 그럼 간단하게 포인트만 한번 체크해볼게요. 기본 또봉이 치킨 플러스 고추통닭 세트 24,000원에 주문했고요. 소스는 각 500원씩인데 몽땅 리뷰해드리려고 자, 네 가지 고추 핫소스, 양념소스, 겨자소스, 치즈 머스터드 소스. 네, 요렇게 다 주문해 봤고요. 자, 요 또봉이 통닭은 포장하시면 한 마리 9,900원.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배달했을 경우에는 12,000원인 곳도 있고 매장마다 가격이 좀 달라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음료와 소스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것 같고 치킨무는 하나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 같아요. 기본 또봉이 치킨은 옛날 통닭 스타일이고 매콤하고 짭짤한 시즈닝이 된 후라이드 치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기 메뉴라고 하는 고추통닭. 요거는 달콤하면서도 청양고추 특유의 은은한 매운맛이 매력 포인트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리뷰해 드릴게요. 오늘 요 또봉이 통닭은 구독자이신 최홍식님께서 굉장히 추천해주신 제품인데 특징이 또봉이 통닭은 맥주가 아니라 소주가 생각나는 치킨. 제가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술은 잘 못하는데 리뷰를 위해 소주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다리 크기는 요 정도? 닭은 막 엄청 크진 않아요. 그냥 작은 옛날 통닭 느낌이니까 뭐 가격 대비 괜찮은 정도?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막 이렇게 짜거나 맵거나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네요. 이번엔 날개. 다른 치킨들보다는 짠맛이 강하다든지 매콤한 맛이 강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은은하게 매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완전 매운 걸못 먹는 어린 아이들은 조금 매워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옛날 통닭 스타일인데다가 닭이 엄청 큰 닭이 아니라서 살이 굉장히 많다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 껍질이 진짜 얇아가지고 근손실 걱정이 없네요. 그냥 온전히 닭고기 먹는 느낌이 커서 약간 그나마 좀 몸한테 덜 미안한 느낌? 또봉이가 그래도 국내산 생닭을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닭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엄청 야들야들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튀김옷이 얇고 기름기가 적다 보니까 식으면 식을수록 약간 굳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 또봉이가 크게 네 조각으로 쪼개주는데 여기는 작게 잘라주셨네요, 보니까. 껍질이 얇아서 진짜 부담이 없네요. 닭가슴살도 그렇게 퍽퍽하지 않고 맛있어요. 수분감이 살아있네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달까? 튀김옷 없는 데는 그냥 닭백숙 먹는 느낌이기도 하고 위에 진짜 고추가 많이 올라가 있긴 하네요. 와, 이것도 소주 안주인데요? 와, 야, 이거 맛있다. 좀 매콤하긴 해요, 확실히. 고추치킨 맛있네요. 기대 하나도 안 했거든요, 사실. 와, 고추치킨 진짜 대박이에요. 와, 이게 흔하지 않은 맛인데, 생각보다. 일반적인 막 다른데, 막 간장치킨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맛이에요. 일단 깨물면 이 달콤한 맛이 올라오고 생청양고추 특유의 알싸하고 매콤한 맛이 아프지 않게 은은하게 하나씩 이렇게 쌓여 들어와요. 먹다 보면 이제 혀끝이 살짝 아린 정도? 이 간장 맛이 되게 진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아요. 갈비 양념 같으면서도 또 찜닭 양념 같으면서도 그 가운데쯤에 적당한 감칠맛과 달콤한 맛, 그리고 매운맛이 어우러진 맛있는 간장 양념? 매콤 갈비 느낌도 나고, 오, 되게 맛있네요. 일반 또봉이 치킨보다 확실히 고추통닭이 이 양념하고 얇은 튀김옷하고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런지 진짜 속까지 야들야들하고 맵찔이 분들도 완전 못 드시는 분 아니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 정도는 절대 아니고,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정도?
약간 돼지갈비보다는 굽네치킨의 갈비천왕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원안갈비통닭 이런 느낌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소스 몽땅 리뷰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또봉이 겨자 소스. 톡 쏘는 딱 그 겨자 소스 맛이네요. 근데 많이 달거나 많이 짜거나 많이 새콤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자극적이지 않고 부담 없는 맛. 자, 그다음에 요 기본 양념 소스. 고추장 느낌이 강한 그냥 매콤달콤 양념 소스인데 막 그렇게 엄청 특색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고추 핫소스. 양념에다가 카레향 같은 게 더 추가된 것 같고 요 소스는 좀 특색 있고 괜찮네요. 치즈 머스터드. 머스터드라기보다는 치즈향이 은은하게 나는 갈릭 디핑 소스. 저는 또봉이 주문하기 전에 소스 뭐 시킬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겨자 소스. 확실히 느끼함을 잡아주고 좋긴 한데 막 그렇게 엄청 맛있는 조합이다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양념 소스. 양념 소스도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고추 핫소스. 저는 기본 양념보다는 이 고추 핫소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 머스터드.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고추 핫소스만 시킬 것 같아요. 이제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소주 생각이 나긴 나네. 아휴, 요즘 사는 게 힘들어서 또 한 잔 삐리빠르뽀 하려고. 이거 또 팔자에도 없는 제가 술을 잘 못 먹는데. 이 뭐야, 여기 이렇게 치던데 다들? 이 맞나? 그다음에 이걸 뭐 이렇게 하던데.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먹을게요. 제가 집에 소주잔도 없어가지고 미니 소스통에다가 한 잔 때리겠습니다. 받으시오. 인생이 써서 그런지 술이 달다. 아니다, 이거 순알이라서 원래 좀 단가? 한 잔 더 장전해놓고 큰 거 하나 집어 들어가지고. 차, 이것도 술 취해서 리뷰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한 입 때리겠습니다. 요 마시고 뜯고. 아, 이러면 너무 아재 같은데. 캬, 이래야 되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확실히 치킨은 딱 깨물면 막 기름이 입안에 가득 차고 막 이런 튀김옷도 가득하고 약간은 헤비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탄산기가 있는 맥주랑 더 잘 어울리는데 얘는 깨물면 닭 자체의 수분감? 육즙만 터져나오지 기름기라든지 부담스러운 튀김옷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소주 안주 맞네. 딱 먹고 나도 입안이 되게 개운해요. 이 정도면 치킨계의 가그린이네. 아, 먹다 보면 이젠 얼굴도 기억 안 나는 헤어진 전 여친 생각나는 거 보니까 소주 안주 맞아요, 또봉이는. 아, 이거 한 잔 더 해야 돼. 받으시오. 살다 살다 이렇게 소스통에 소주를 먹어보네. 여러분들도 오늘 힘든 하루 잘 버텨내셨고 같이 한잔해요. 언제쯤 장가를 갈런지 술이 저절로 땡기네요. 그냥 다리에 또 소주 한잔 해줘야죠. 인생 뭐 있나? 이번엔 고추치킨 한잔 해야지 또. 또 고추 통닭이 매콤하니 매우니까 또 한 잔 땡기네. 또 요거에다가 또 한 잔 해야지 또. 아, 고추 통닭 먹다 보니 맵긴 맵네요. 어쩔 수 없이 먹어줘야 돼요. 매워서. 야. 이게 뭐 밥 비벼 먹을 정도로 양념이 많진 않은데 닭 자체에 잘 배어 있어서 닭살 찢어서 밥에 얹어 먹으면 치밥으로 진짜 죽일 것 같아요. 와, 막잔하고 총평할게요. 마지막 안주는 고추통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깔끔하게 총평해드리면 일단 기본 또봉이 통닭은 옛날 통닭 스타일이에요. 튀김옷이 얇다 보니까 바삭한 식감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부담이 없고
담백하고 기름기가 입안에 많이 남지도 않고 닭고기 본연의 싱싱한 맛과 그 육즙, 수분감 그런 게 더 잘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부담 없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물론 닭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엄청 양이 많다라고는 못할 것 같은데 혼자 먹기엔 딱 좋은 정도? 그리고 뭐 매콤 짭짤한 시즈닝이 돼 있어서 좀 자극적이면 어쩌지 했는데 맨입에 먹어도 부담 없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맵진 않았지만 확실히 염지가 많이 된 곳은 어린아이들이 먹기엔 조금 매콤할 수도 있겠다 싶고 진짜 맥주보다는 소주가 어울리는 그런 깔끔 담백한 옛날 통닭 이런 스타일이고 우리 요 고추 통닭 위에 진짜 청양고추가 많이 올라가 있고 양념 자체는 진짜 뭔가 수원 안갈비 통닭 같으면서도 국내 갈비천왕 같으면서도 그런 갈비 양념류의 결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은은한 매운맛이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짭짤하면서도 달달하거든요. 그 단맛이 물리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는 건 요 청양고추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극적으로 혀가 아플 정도로 막 눈물나게 매운맛이 아니라 먹다 보면 입안이 좀 얼얼해지고 혀끝 아리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기분 좋은 매운맛이라서 맵찔이 분들도 너무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 아니면 한번 좀 도전해 보실 만한 맛 진짜 맵 단 짠에 가장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고추통닭은 진짜 진짜 야들야들하고 야, 이 닭맛하고 소스가 잘 어우러지면서 이게 또 너무 감칠맛 있고 느끼하고 헤비한 간장 양념 맛이 아니라서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고추통닭은 소주 안주에도 물론 잘 어울리겠지만 치밥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치밥. 제 최종 점수는요. 먼저 이 또봉이 통닭은 맛 10점 만점에 8.5점. 가성비 8점. 재구매 의사 9점. 자, 그리고 또봉이 통닭의 고추통닭 총점은 맛 9점. 가성비 8.5점. 재구매 의사 9점. 저는 둘 다 너무 맛있고 좋았던 것 같고 다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배달은 그냥 무난무난한 느낌이고 포장해서 드시면 정말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는 치킨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다음에 또 혼자 치킨 먹고 싶거나 아니면 혼술 땡길 때 또봉이 통닭도 생각날 것 같아요.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리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입맛을 기준으로 한 주관적인 리뷰이기 때문에 재밌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 와 진짜 이걸 다 먹었네.